배틀아머를 손에 넣었다. 좋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거 방어구를 손에 넣었고요. 바로 장착합시다. 배틀아머. 이제 20층 가서 플레임소드였나요? 그거 얻어주면 되겠네. 여고생을 좋아한다고요? 아니 그냥 숫자일 뿐인데 왜 그러세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다 각각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여기서 이제 20층으로 아까 올라가던 길을 따라서 다시 올라와 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공략을 안 보고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다 알려주시니까. 20층! 일단 피회복부터 회복하고. 아 13을 좋아한다고요? 13! 그거 좀 더 위험한 것 같은데?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왜 나왔어? 이 아돌 멍청아! 여기 있네. 요게 그 무기겠죠? 와 얘네 센 거 봐. 잠깐 스탑! 템만 먹고 갈게. 잠깐만요. 님 잠깐만요. 잠시만. 죽었다 이거. 아. 와. 얘네 왜 이렇게 세? 플레임 소드를 손에 넣었다. 와, 진작에 썼어야 되는데. 이 나갈 수 있나? 이거 막고 있어. 됐다. 어디야 여기? 방어구 있네. 다시 여기서 뭐야 여기 오케이 일로 내려간 다음에 잠깐만 여기 돌아온 길 같은데? 여기가 돌아온 길이고 일로 가서 네 아니 그냥 미러를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여기죠? 여기가 20층, 오케이. 젠장.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일단 풀어주고 장착해놓고 얘네 이렇게 빼고 쓰고 좋아요. 그리고 템 얻고 미러와 확실히 편하긴 하다. 근데 플레임스워드를 장착을 하면 얘네를 잡을 수 있을라나? 얘네한테 딜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걸 끼면은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딜이 안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긴 하는데 엄청 빡빡하다. 안 잡어. 와 끝까지 쫓아오네 진짜. 그냥 튀는 게 답이죠. 그러게요. 해보니까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이브하고 이제 보스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남은 게 지금 도깨비 보스랑 그 다음에 다크팩트 이렇게 둘 남았죠? 진짜 그 바람 보스 딱 둘 남은 것 같은데. 왔네. 여기네. 아 극혐 보스 두 마리만 딱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더 이상 아이템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이제. 5세트 무기도 다 얻었겠다. 와 맞을 때 되게 아프네 얘네. 녹이야. 자 여기 돌아왔네요. 이럴 때 로드. 여기 가서 여기서 밑에인가 보다. 밑으로 와서 여긴 나가는 길이네? 이거 몇 층이야? 돌아온 길이네?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아래쪽엔 길이 없네?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틀린 거네? 내려가고 길 복잡한 거 봐. 여긴 어디야? 여기도 돌아온 길이죠? 처음 길. 일로 가서 여기서 일단 잠깐 위로 가서 저 아랫길 말고는 없나? 얘네 왜 이렇게 아프냐 진짜. 일로 와서 여기서 윗길 갔었는데 아래 하나 더 있네요. 이쪽인 거 같고. 뭐야 뭐니 니. 여기도 약간 돌아가는 트릭이 있나 보구나. 이거 한번 갔다가 헤매. 여기 안 갔었어. 무한 루프. 여기를 제가 처음 오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정답인 것 같고
여기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아니었다. 저기 딱 문이 보이네요. 여기가 이제 보스한테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여기서 피 회복하고 가면 되겠죠? 힐링. 아, 드디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보스를 상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오! 자, 힐포 쓰겠습니다. 귀찮네요. 한 대 맞으니까 의욕이 뚝 떨어지네. 가보자. 아, 맞네. 얘는 뭘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예고도 없이 시작하네? 뭐 나오는 모션 같은 것도 없고 공유 아니고요. 아, 아, 일단 3개, 2개까지는 맞으면서 깎고. 아, 이건 망했어. 어차피 다시. 여기서 1시간? 아마도? 일단 피하는 거는 한 2개에서부터 피하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맞아가면서 깎아내고. 두 개다. 이제부터 슬슬 피하는 건지 맞는 건지. 네, 그래서 이게 몸통 박치기 게임이라고들 하죠. 한 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지. 잘한다! 좋아! 아오오오! 오, 야! 꼭 잘한다고 하면이. 다시. 초반부터 말렸다, 이거. 방금 거 좋았는데. 이게 일단 처음에는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숫자 줄어드니까 그 쉴드가 그때부터 슬슬 컨트롤을 해주면 되는데 아깝게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막판에 좀 집중을 못해가지고. 과거 많이 맞았다. 이게 가운데 얘네가 둘이 모였을 때 계속 바뀌니까 그때 합쳤을 때 막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곤 하는데 그거는 제가 못하고. 자, 이건 어차피 맞았었고. 아씨, 이것도 망했다. 너무 성급하다 이건. 자, 다시. 아우, 팔 아파. 3개?
두 개. 이때부터 이제 슬슬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 개. 아우, 됐다. 힘들다. 아, 그래도 예전에 할 때보다 훨씬 낫네. 아, 예전에 할 때 진짜 한 시간 걸렸었는데, 아, 훨씬 낫네, 진짜. 아우, 다행이다. 자, 이제 최종 보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팔 너무 아프다. 어, 뭐야, 바로야? 아, 바로구나. 오. 장비 일단 은재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반지는 필요 없고 여기서 저는 진짜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거 끼고 싸우는 거 이거 한번 보고 싶은데 이거 택도 없는 소리고 일단 세이브하고 아 지금 손도 아직 덜 풀렸는데 아니 풀렸다기보다는 그 아픈 상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이걸 또 하라고 하다니 다크팩트 이게 최종 보스고요. 오, 내가 그 점술사 찾아냈다는 검사인가? 잘도 책을 거기까지 모았군. 칭찬해주지. 하지만 이스의 책에 숨겨진 비밀을 모두 알게 된다면 나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와 버린다. 아, 배틀 장비로 싸우면 대사가 좀 바뀌어요? 오, 그렇구나. 몰랐네. 이 세상에 다크팩트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너는 죽어줘야 하겠어. 이스의 책 6권이 모였을 때 거대한 힘이 생겨난다. 네가 그것을 보는 일은 영원히 없겠지만 라고 합니다. 어? 어 얘도 바로 시작하네? 어? 시작은 이래줘야지. 예, 시작은 이래줘야지. 아 참나 진짜 이건 좀 네, 이거 그 유명한 보스군요. 예, 맞아요. 난이도 어렵기로 그 세계적으로 어렵기로 유명한 그 랭킹에 들어있는 보스예요. 아, 좀 맞아, 좀 좀 오 세 대 한꺼번에. 이게 지금 맞으러 따라다니는 건지 내가 때리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가네. 아, 아 이블링 플러스 푸른 목걸이 대동여 지도를 그립시다. 패턴이고 뭐고 그냥 운빨 보스 아님. 예, 그런 말이 많죠. 원래 이 보스는 그런 말이 많아요. 아, 좀 잡혀라. 빠르긴 더럽게 빨라요. 아, 씨. 아우. 아, 무기, 그, 뭐야. 바꾼 다음에 세이브 안 했나요, 제가? 설마? 설마? 요번에 죽으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무기를 바꾼 다음에 세이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아닌가? 아우 씨 길 없어지니까 이거 갈 데가 길이 막히니까 이동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저쪽은 못 가. 아 이거 뭐야 어쩌라는 거야. 아 팩트가 아돌한테 욕한다고요? 일단 장비 보겠습니다. 장비는 바꾼 상태에서 세이브 해놨네요. 아
원래는 도깨비보다 얘가 더 쉬웠는데 저는 도깨비가 훨씬 쉽구나 해보니까 오늘. 뭔가 잘 된다. 오, 느낌 있는데? 아, 좁아. 너무 좁아. 아, 길 없어, 길. 다시. 아. 죽음의 느낌. 아, 방금 건 아깝네, 진짜. 방금 거는 좀 아깝다. 아, 근데 이게, 이, 뭐야, 일본 본판은 여기서 난이도를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극혐이죠. 아우! 왼쪽 막혔, 아니, 오른쪽 막혔다. 아,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아, 이게 자리가. 아, 저 땅 파이는 것도 좀 이쁘게 파여야지, 이거. 아유. 고깃찍기 미션? 아, 이게 아무리 느낌이 있어도 자리가 거지같이 파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어우, 좁아. 아우, 못 가. 아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아우. 아우, 한 발. 아, 진짜 뒷박이네. 다크팩트 잊지 않겠다. 아우. 아우, 좁아. 아우, 길 더러워. 이게 때릴 수 있을 때도 일부러 그 가운데 막는 길은 피하게끔 그 때리고 싶으니까 제대로 때리지도 못하고. 아, 힘드네. 팔도 아프고 이제. 되도록이면 그 가장자리로 파고 싶으니까 잘 나가다가도 마음대로 못 때리고. 아, 망했다. 갈 수 있나? 갈 수 있다. 느낌 좋았는데. 네, 보스를 때리는 순간에 그 발판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탈콤 게임들을 통합해서 만든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거기서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막 그 팔콤사의 게임들 캐릭터가 다 나오는데 거기서 다크팩트를 다른 애들이 때리면은 그 자리가 막 사라져서 빠져버리는 막 그런 약간 꽁트 같은 것도 있고 이 친구가 좀 유명한 친구죠. 아 가운데가 좀 안 되는데? 아우 여기서 나가고 싶어. 아 여기밖에 없어 나. 와 다시 고. 되도록이면 가장자리에서 파게끔 해야죠. 그 되진 않지만. 아 그래도 얘가 말이 그나마 좀 짧아서 다행이에요. 이 대사까지 길어서 봐. 매번 그 대사를 봐야 되는데. 자 시작은 역시나 좋지만 자리가 이제 점점 떨어져가죠. 아우 자리가 없어. 더 이상 안 나. 아우 아 그러니까 언더테일의 센지처럼 그러네. 그런 거 있었으면 진짜 재밌었겠다. 그럼 막 일부러 100번 죽어가지고 멘트 보고 그랬을 텐데. 돌려깎기. 네 맞아요. 아 시작 나쁘다 이거. 아우 아 일부러 안해도 볼 수 있을 듯. 아 이렇게 하다보면은 언젠가 깨집니다. 언젠가. 근데 아까도 잠깐 그 채팅창에 나왔지만 이게 진짜 하다보면 깼네? 뭐 요런식으로 깨는 그냥 운빨 보스인 요소가 좀 크기 때문에. 가운데 파버렸네? 나도 모르게. 아우 망했다. 아 이건 애초에 망했고. 아 네 맞아요. 근데 하다보면은 저도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긴 한데 하다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따라다니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가있는 보스의 그 라인을 보고 미리 가있어서 요런 느낌으로 쳐야 되는데 이게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다니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 못 가나? 갈 수 있네. 네. 근데 이스 트위터널은 그나마 쉽죠. 원보다는. 얼굴 그만 보고 싶다. 근데 이것도 분명히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은 그 마스크 낀 다음에 잡는 막 그런 정신 나간 그런 플레이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이고. 요거가 느낌 좋고요. 느낌만 좋고요.
아오. 아, 하긴 2는 그 난이도 조절이 있죠. 참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아, 초반에 액땜 하고 시작해야 더잘 풀리는 느낌? 아유, 왜 안 뛰냐? 아야야, 뛰어 뛰어 뛰어. 슬슬 손에 힘이 풀려 하고 있습니다. 뛰지도 못하고. 또 따라간다.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건 망했죠? 아. 아이고. 아, 근데 이스2도 난이도를 올려버리면 겁나 어려워지긴 해요. 난이도 조절이 돼서 문제지. 아, 어쨌든 그 BJ가 불쌍하다면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은 좋다. 오오오. 아, 시작은 좋았지만 공간이 벌써 아작났네. 이거 다 때려도 이 자리가 안되겠는데 이건. 아, 네, 맵을 넓게 써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어렵네. 아, 아, 네, 맞아요. 저 1회차 했을 때는 한 10번 이내로 잡았어요. 7번인가? 그만큼에 잡았는데 이게 더 지금 익숙해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운빨 보스. 제가 쉽게 깬 거는 역시 운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았는데. 그 완전 1회차 말고 2년 전에 방송에서 했을 때. 그래도 2년 더 어리니까 지금보다. 팁. 예, 그죠? 팁은 그냥 뭐 얘 노선 같은 거 보면서 따라다니지 말고 미리 가서 대기한 건데. 그게 또 말이 아쉽지. 자리만 좀. 아씨, 망했어. 아, 이거 같이 자폭할 수 있나? 자폭. 야, 일로와. 아우.
저런 상태에서 때리면은 내가 먼저 이기나? 저런 상태에서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근데 방금 거 피 되게 많이 버틸 수 있었는데 아깝네. 어어 아 자리가 너무 좁다. 아우 아우 네 아 자폭하면 패배예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떨어지면서 하하하 나의 승리다. 아 그런 느낌이 되니까 말이 안 된다. 그렇군요. 방금 거는 망했었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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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20판 했어요, 저? 아, 이거 잘하면 샌즈, 그, 언더테일 샌즈전 할 때보다 더 오래 오리겠는데? 어우 좋아. 아까부터 저기를 계속 깎고 싶었는데. 아유 그래 죽여라 죽여 죽여. 날 죽여주소. 아 갈바란 걔도 어렵긴 하죠. 저도 처음에 걔 할 때 한 시간 썼나? 근데 뭐 이스가 이런 재미가 있긴 하죠. 아, 센스전 BGM. 자, 요번에는 가자. 어, 아, 맵 너무 다 써먹었다. 아, 이건 죽는 게 나아. 이건 죽는 게 낫고, 다시. 네, 언제나 느낌만 좋죠. 언제나 느낌만. 아 갈바란이 오리진이었어요? 어우 저는 그 페르가나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리진이었구나. 어 좋아. 일단 구석으로 잘 깎고 있고요. 아 어어 아 갈 곳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쏘지 마세요. 아, 테두리 대기빵. 아, 아, 나 빨리 깨고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본 방송 하기 전에 밥 빨리 먹고 방송해야 되는데 얘가 날 도와주질 않네. 아, 나 지금 오늘 빨리 방송, 본방송 해야 되는데. 어, 아, 망했다. 어, 갈 수 있나? 어, 아, 아, 일단 갈 수 있었는데. 막아버렸네. 자, 이 공간을 이제 아주 이쁘게 하려. 바다하리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바다하리님. 816번째 팬클럽. 816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하고요. 어, 다시 한번 팬클럽 감사합니다. 땡큐.
응원의 의미로 알고 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좀 깎고 싶은데 여기 좋아. 죽여라. 그래 죽여라. 포기했다. 날 죽이라. 아, 네 제프리 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씨. 아우. 요번에 깬다. 요번엔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깨야만 합니다. 픽 손님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키텍트 완전한 사이. 아. 플로워서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둬라. 뭐야, 저녁은 저거. 지옥에서 먹을 것이다. 아 26번째예요 지금이. 그렇구나. 아 100번은 가겠네 이거. 100번 써먹고 싶은데 여기 좀 써먹어야 되는데 아우 아우 죽여라 죽여 아우 픽 손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돌 밥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다 너. 아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재밌게 노시는 것 같아서 저는 기쁘네요. 저는 바람에 걸리고 있지만 새벽 1시까지. 아, 그렇게는 안 걸려요. 아무리 못해도 진짜 아무리 못해도 한 50판 내로는 깰 거예요. 아, 공간이 망했다 이거. 아, 이번 건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나은 게 아니지. 죽는 거밖엔 답이 없죠. 아, 다시. 와, 왜 이런 보스를 만들었을까? 좀, 아우. 픽 손님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정신과 패스해봐. 아, 네.
50판이면 다행이죠. 저는 3일 걸렸어요. 엔딩 보자마자 게임을 지워버렸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단 말이죠. 아 괜찮습니다. 네 50판 안에 될 거예요 아마. 저는 3일까지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바다하리 6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좁다. 바다하리 저녁 거르고 내일 아침 드실까? 감사합니다. 와 근데 별풍 때문은 아니고 근데 초반에 진짜 아깝게 죽은 거 그것만 좀 빨리 어떻게 잘 살렸어도 진짜 빨리 잡았을 텐데. 아우 이쪽 좀 써먹어야겠다. 이쪽 좋아. 이쪽도 이쪽 이쪽 써먹어야 되는 여기 이 공간. 오케이 좀만 더, 좀만 한 번만. 바다하리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근데 내 피가 없다. 내 안으로만 깼어. 내 피 어디 갔죠? 아까까진 많았던 것 같은데 어디 갔죠 다? 아 바다하리님 감사합니다. 생긴 건 잘생겼는데 참 극혐이야 보스가. 시작 안 좋다. 시작이 안 좋다 이거. 여기 써먹어야 되는데. 이리 안 올래? 좋아. 다음으로 여기 오케이. 자 그다음 여기. 일로 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죠. 중앙 쪽에서 만나는 걸 의식적으로 피해야 된다고? 공간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일단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10시 안에 끝나나요? 이러다 오늘 본방 못 하겠는데요. 저 밥도 못 먹고. 시작도 안 좋다 이거. 진짜. 유연수님 한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먹고 와요. 제가 깨든. 아, 나 왜 따라다니고 있는 거야, 진짜. 이거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중간에 보면은 따라다니고 있다니까. 배틀셋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보스 깨기 전에 컴퓨터 먼저 깼지. 컴퓨터 먼저. 이쪽 좀 쓰자 이제. 좋아 여기 조금만 더 쓰자. 있다. 네 배틀셋 끼면 훨씬 더 어려워요. 거기서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적으로. 여기 좀 진짜 여기 좀
오지 않을래? 어, 좋아. 자, 이제 이쪽, 이쪽. 아, 여기 아닌데? 여기, 여기 좀 써야 되는데. 아이, 망했다. 자, 죽읍시다. 겸허하게 예, 죽음을 받아들입시다. 아, 네. 그리고 또 더 어렵게 하려면 요거를 끼면은 적의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고 요런 아이템을 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잡는 이상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이건 무슨 고문이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저번에 한번 방송할 때 이거 끼고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안 끼는 것보다 더 많이 때린 그런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완전 운이 좀 심해서 보스가 뭐 요런 게 가능하긴 한데 이런 거는 미친 짓이고 그 다음에 배틀 세트 예, 고로케랑 그 다음에 방금 거 고로케 두 개를 하고 깨면은 진짜 미친 거죠. 가봅시다. 정상적으로 아 아이 아이 아우 다시 네 아 아 아닙니다. 이거는 요번에 진짜 제대로 요번에 한번 공간에 신경을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요번엔 그냥 막 때리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어. 네, 신경 안 쓰면 신경 안 쓰면 이렇게 된다니까. 아 B612님 감사합니다. 아우 근데 이게 운만 좋으면은 그냥 자연히 그 공간이 잘 나면은 이 방법이 제일 쉽긴 한데 아우 운빨을 아 그죠? 솔직히 운빨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이스 이터널이라고 하는 게임이니까 보시면서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이게 고전 게임이라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죽기도 하고 참 재밌습니다. 네, 본방 키코님 한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아재 힘내세요. 아재에겐 피나가 있어요. 아 본방 못하겠다 진짜 이러다.
아, 네. 일어나서 먹긴 했죠. 한 끼 먹었죠, 한 끼. 근데 저녁밥 먹어야 일단 본방을 하니까. 아이고. 아, 나 진짜 밥 못 먹겠네. 아, 나 본방해야 되는데. 수학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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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활용할 공간이 없어. 아. 밥 먹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 시체가 안 좋다. 아우, 괜찮아, 괜찮아. 아. 아, 밥 먹은 다음에 이어서 하라고요? 아, 그래도 하던 건 마저 해야죠. 아, 쉬엄쉬엄해서 3일. 아, 그러고 싶진 않아요. 우연수님 홍게 선물 감사합니다. 안 먹고 합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왜 항상 잘 나갈 때는 미치겠네. 왜 항상 잘 나갈 때는 저렇게 컨트롤이 꼬일까? 일단 뭐 시작은 좋은데, 시작이야 항상 좋았으니까. 아, 망했죠. 근데 HP 진짜 많이 남았다. 어, 잘하면 되나 이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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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들어와. 됐다. 지우길이 한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아, 식사하세요.
아, 밥 먹을 수 있다. 아, 밥 먹어야겠다. 바다하리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네. 그 공간으로 와서 딱 밥 먹기가 이렇게 힘든. 아, 우리 피코님 200개 감사합니다. 다들 잘했어요, 토닥토닥. 아, 다들 감사합니다. 바다하리님도 감사하고 피코님도 감사하고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0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고요. 아, 힘들었네. 아, 진짜 손가락 너무 아프다. 와, 진짜 손가락 진짜 아프다. 아, 남자의 망토에서 최종장을 찾았다. 이스의 책을 손에 넣었다. 아, 더럽게 진짜 힘드네. 아, 힘들어 죽겠네. 이제 이 이스의 책을 읽으면 끝납니다. 아, 이게 아니지. 아, 자,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 이터널 재밌어요. 정말 즐겁고 빡치고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선명한 아침에 노을이 비치면서 갑자기 그 녀석이 추격이 멈췄다. 왜 멈춘 것일까? 하지만 이건 기뻐해야 할 만인 만한 일이다. 이스로부터 재앙이 사라진 것임에 틀림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그 녀석이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이스를 결집한 힘을 여기에 묻어두겠다. 6권의 책을 손에 넣은 자에게 그 힘이 전해져 그자야말로 평화를 가져오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보는 자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의 힘을 행사하는 자는 마의 힘에 의해 멸해진다. 그동안 쫓았던 번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생각하라. 원흉을 쫓는 자는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있으리라. 아름다운 보석도 마법의 금속도 모두 여신이 전해준 이스의 보물인 것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들이 6권의 책을 겹쳤더니 눈부신 빗줄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은 평온한 안식에 둘러싸였다. 아, 경험치는 이게 이 게임 자체가 만렙되는 시기가 되게 빨라서 그래요. 와, 그래도 10시까지는 안 갔네. 아, 정말 다행이다. 어차피 그 본방송에 할 품에는 짧으니까 다행이네. 와, 아침 해가 뜨려 하고 있었다. 하늘은 점점 그 빛을 더해가고 탑의 주위가 빛을 발한다. 해방감을 느꼈는지 새가 지저귀기 시작하고 마물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간다. 아돌의 마음은 여행을 마쳤다는 충실감에 젖어있었다. 모든 것이 평온함에 감싸여있었다. 그 속에서 그는 길게 이어져온 이스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 책에 쓰여져 있던 일이 하나하나 나타났다가 사라져갔고 이윽고 여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아돌은 이상하게도 그 두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돌이 조용해진 지상을 내려다보니 그곳에는 제바의 집이 있었다. 바다하리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바다하리님 또 10개 감사합니다. 피나의 기억은 이제 돌아와 있을까? 이제 눈물 닦고 식사하실 준비. 눈물 닦고. 지상에 돌아가면 바로 그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어디선가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와 아도를 감싸 안는다. 마치 이 빛은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 같았다 라고 나오지만 이 빛에 의해서 아돌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아돌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다 라고 이렇게 또 바람의 예고가 시작이 됩니다. 네, 축복이 아니라 저주, 그죠? 저 빛에 쌓여가지고 이제 아돌이 하늘로 마치 포탄처럼 쏘아져 올라가는데, 쏘아져 올라갔으면은 착지를 그냥 삭분히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대로 땅에 처박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2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이스 이터널 끝났습니다. 아, 힘드네 진짜. 와, 이거 타이머 어택은 나 꿈도 꾸지 말아야겠다 진짜. 아까 잠깐 타이머 어택을 한번 해볼까 이런 꿈을 꿨었는데 진짜 꿈도 못 꾸겠다 이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다크팩트가 안 되겠다. 아, 이렇게 이스 이터널 끝났습니다. 끝! 아, 마지막 보스를 또 빨리 잡느냐 아니면 오래 걸리느냐, 그게 또 관건이네요 타이머 어택은. 와, 힘들다. 이스 2 이터널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더 바람일 텐데 진짜 걱정이다.
네, 이제 밥 먹어야죠. 엔딩 다 올라가면은 잠깐 방송 끊고 밥 좀 먹고 그 다음에 이따가 한 9시... 이게 한 9시 10분쯤에 끊길 것 같으니까 한 9시 40분에서 50분? 그때쯤에 본방송을 다시 키겠습니다. 아, 힘들었다. 아, 페르가나의 맹세. 페르가나의 맹세 하기 전에 그거부터 해야죠. 이스 이터널. 아니, 이스 투 이터널. 정신이 하나도 없네, 진짜. 아, 아닙니다. 예, 생방 바로 안 할 거고요. 좀 밥 좀 먹고 숨 좀 돌리고 합시다, 우리. 바로 하는 거는 진짜 너무 가혹한 것 같고 숨 좀 돌리고 합시다. 아, 빨리 끝나라. 아, 먹방. 아, 안 돼요. 좀 편하게, 개걸스럽게 그렇게 먹고 싶기 때문에 먹방은 안 됩니다. 이제 좀 고생했으니까 편하게 좀 이미지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개걸스럽게 막 와구와구 먹다가 배 채우고 와야죠. 알겠습니다. 개걸스럽게 먹다 오겠습니다. 편하게 개걸스럽게 먹방? 개걸 개걸. 이거 못 넘기나? 스킵 없나? 스킵? 스킵 안 되네? 마지막에 컷신이 이게 있었나요? 이스 이터널이 다 넘어간 다음에 마지막 컷신이 하나 있었나? 그냥 강종할까? 아다하리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바다하리님 10개 감사합니다. 땡큐. 점? 아, 피나? 그런가? 제가 그 이스 투 이터널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아돌이 피나를 외치는 그런 부분이 있던 게 하나 기억이 나긴 하는데, 네, 이스 이터널도 이스터 에그 있어요. 시작한 다음 바로 그 뛰어서 피카드한테 죽으면은 만트라 사무실로 가져요. 뭐 있긴 있네 진짜. 아니네. 끝이네. 그냥 컷신 하나 나오고 끝이네. 요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이고 힘들었네요. 네, 개발자의 방에 들어가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지금 시간상 좀 일찍 끝났으면 보여드렸을 텐데 시간 관계상 그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그 이스 투 이터널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잠깐 그 전에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던가 뭐 그렇게 하죠. 이렇게 이스 이터널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굉장히 감사했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BJ가 불쌍하다면 업 버튼 한 번씩만 다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스 이터널 여기서 끊고 저 잠깐만 방송 끊고 밥 먹고